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비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바이낸스 퓨처넥스트의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 유의미한 가격의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아비도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단기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해야 되고 지금 알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해야 될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떡상에 임박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민코인 제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1376번으로 도지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요, 제가 깔끔하게 매수가, 목표가, 구매 방법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 파일 선착순으로 공유드릴 예정에 있고요. 문자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고 PDF 파일로 구매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로 소통방 문의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잠시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섹터의 코인이다,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 코인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영상에서 코인마다 종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코인이고요.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던 코인이 있습니다. 터보코인 3번 4번 이상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터보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떡상을 시작했죠. 영상에서도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첫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 매수하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실현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1200%의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보고 소통방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의 하락까지 홀딩하고 계셨다라고 해도 400%의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밈코인들, 단기적으로 추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 밈코인들은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1-2주 이내는 이런 유의미한 가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들은 제가 정말 엄선해서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빨리 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문자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제가 파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통방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자면,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고요. 100%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권유나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들부터 여러분들 물려 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도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지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퓨처넥스트의 8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USDT, USDC, 바이낸스 선물상장 예측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비도지가 바이낸스의 선물상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한 표당 1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가 투표한 이 코인이 바이낸스의 선물상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1위를 달성을 한다고 해서 100% 바이낸스의 선물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낸스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만 논의를 통해서 선물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선물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밈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원해 하고 아비도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자금이 물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섹터 분류를 잘 해서 종목 선정을 끝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좀 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녀석들, 제가 추천드린 그런 밈코인들은 단기적으로 수익해서 상승되면 바로 매도해버리고 다시 한번 매도해버리고 하면서 수익률을 빨리 자본금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4년 6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이어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저점 매수를 끝내 놓아야지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수익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밈코인 소액으로 투자해서 빨리 자본금을 모은 이후에 알트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금 운용이 원활하고 나는 뭐 충분히 들어갈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밈코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알트코인 저점 매수를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알트코인 전고점에 몰려 계신 홀더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자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소액으로만 여러분들이 돈을 굴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밈코인 단기적으로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을 투자를 한 이후에 자본금을 불려서 알트의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비도지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코인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 제가 깔끔하게 파일 정리 끝내놨으니까 1376번으로 도지라고 문자 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파일 공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친구로 단기적인 수익 보시고 자본금 빨리 모아서 알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